솔직히. 네. 한 두세 권? 아, 1년에 두세 권? 네.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제가 좋아하고 소설책이나 시집이나 이렇게 그냥 재밌어서 그냥 막 서점가서 끌리는 책을 읽었다면 언젠간부터는 저의 뭔가 수업이나 커리어나 이런 거에 도움이 될 만한 뭔가 유익한 책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. 자주 읽는다고 해도 한 두세 달에 한 권? 두세 달에 한 권. 네. 그래도 제법 읽는 편인 것 같아요. 1년에 그렇게 치면 한 세네 권? 네, 그래도 세네 권은 읽고 있습니다. 네. 그게 적게 읽는다고 생각하세요? 네, 저는 뭔가 이렇게 책을 읽는 다음에는 가방에 책 한 권은 있어야 되고 아니면 손에 이렇게 책을 들고 다녀야 되는데 저는 참 부끄럽지만 저는 책을 많이 못 읽고 있어요. 꾸준히 막 독서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, 제가. 그래서 업무 때문에 막 쫓겨서 책을 읽는 게 되게 바쁘더라고요. 되게 결심하지 않으면 안 읽어지기 때문에 독서 모임 같은 걸 하면 제가 저를 최근에 막 채찍질하면서 모임을 해야 되니까 읽게 되더라고요. 책은 거의 안 읽고 근데 거의 그냥 뭐 필요하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방학에 과제가 있을 때 그때 주로 읽는 것 같아요. 재작년까지 아예 진짜 책을 많이 안 읽다가 그 공부머리 독서법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제 인생에 좀 책을 대하는 태도가 확실히 달라졌고 그래서 작년부터 좀 책을 읽어가는 걸 좀 늘리기 시작했고요. 사실 굉장히 이과생이어서 책을 정말 거의 담쌓고 살았는데 예, 올해 같은 경우는 벌써 지금 6월인데도 제가 읽은 책만 한 6, 7권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한 달에 거의 한 권 이상씩 꾸준하게 읽고 있는 것 같아요.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권을 읽었는데 학기말로 가면 그마저도 없어지는. 책 많이 읽죠. 한 달에 한 달 기준으로 볼까요? 한 달에 몇 권? 한 달에 한 네 권? 와, 네. 진짜 많이 읽으셨네. 네, 일주일에 한 권씩은 읽는 것 같아요. 저한테 네. 책은 되게 쉼을 줘요. 그거는 공부를 위해서 읽는 것도 아니고 업무상 읽는 것도 아니고 좀 내 영혼에 뭔가 좀 힐링이라 그럴까요? 네, 그래서 아마 자주 읽게 되나 봐요. 한참 많이 읽었을 때는 1년에 100권에서 120권 정도 읽었었고요. 지금은 한 달에 한 두세 권 정도 읽는 것 같습니다. 한 달에 두세 권이면은 핑계일 수 있는데 진짜 바빠서, 네, 약간 책이 약간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향이 그러니까 먼저 급하고 지금 약간 해야 될 것들을 좀 공부하게 되고 일단 바쁜 게 제일 크고 그리고 바쁘고 나서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책을 읽는다는 게 휴식이라고 생각을 많이 못해요. 바쁜 일상 속에 딱 또 뛰어드니까 그냥 쉬고 싶은 그리고 사람을 좀 만나고 싶은 또 짬을 내서 만나야 되는 사람을 또 만나야 되고 그래서 자꾸 뒤로 밀리는 것 같아요, 독서가. 네. 일단은 어렸을 때부터 동화책 이후로 책이 흥미가 없더라고요. 네, 책이 흥미가 없고 요즘 들어서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유튜브로 많이 접할 수 있으니까 책을 읽는다기보다는 유튜브를 좀 더 찾아보는 것 같아요. 디지털 기기가 제일 방해 요소가 크죠. 방해 요소는 사실 1이 많은데 1이 많은 거는 사실 이유라기보다는 1이 많아서 집에 가면 내가 책을 읽는다는 게 또 하나의 1처럼 느껴지는 거예요. 저는 스마트폰인 것 같아요. 약간 유튜브랄지 이런 걸 통해서도 정보를 얻고 또 배울 수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이 스마트폰으로 가능해지면서 책 읽는 시간이 아무래도 좀 많이 줄었지 않았나 생각해요.